오늘은 24였네요. 네. 난 뭘 좋아하네? 너도 뭘 좋아하니? 라고 묻는 거. 그래서 뭐였더라?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그렇죠.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그러니까, okay. 그 다음에 Yes, I do. Yes, I do. Yes, I do. 그래서 여기에 Yes, I do 할 때 그렇다면 누가 뭐 내 좋았다 했더라? Do like milk. 그렇죠. Yes, I like milk. 오, 선생님 한번 가르쳤는데 기호가 잘 기억하고 있는 테스트 해보려고 한번 하는 거죠? Yes, I do. 계속해서 나는 샐러드 좋아하는데 너는 샐러드 좋아하냐?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어?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그래서 like의 뜻은? 좋아하다. 좋아하다. 라는 어떤 식이 이런 식 당연히 하다 식이죠. 좋아하다인데 이게 어떤 식이냐? 좋아하는이 아니라 누가 하다 식이죠. 모든 하다 식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 그랬더라? 두. 그렇죠. 왜 두가 숨어 있다고 그랬더라? 두의 뜻이 하다니까. 요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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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요가. 요가를 하다. 두 요가. 태권도 하다. 두 태권도. 두 태권도. 숙제하다. 두 홈워크. 오케이? 홈워크가 숙제잖아. 그치? 그래서 모든 하다시 속에 두가 숨어 있다가 이와 같이 묻는 말 만들고 싶을 때 You like 하면 무슨 뜻이야? You like. 너는 좋아한다. 그렇죠. 근데 너는 좋아한다가 필요한 거야. 너는 좋아하니? 라는 말이 필요한 거야. 너는 좋아하니. 그러니까 you like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Do you like. 이 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Like 속에 좋아하다 속에 숨어있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밀크 세수? 없다. 없고 샐러드 세수? 없다. 없으니까 만약에 세수 있는데 하나라면 여기 뭘 써야 돼? 셀 수 있는데 여럿이라면 여기 뭘 써야 돼? 수. 그렇죠. 근데 이거 다 어떤 얘기는 셀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샐러드 한 개, 샐러드 그릇 한 개는 셀 수 있죠. 그릇은 셀 수 있죠. 볼은 셀 수 있죠. 샐러드 볼은 셀 수 있지만 샐러드는 못 셀 거예요. 독립분산품. 오케이. 그래서 샐러드 좋아하는지 물어봤더니 나도 좋아해가지고 뭐라 그래? Yes, I do. Yes, I do. I like salad too. 그렇죠. I like salad too. 여기서 쓰는 to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씁니다. Yes, I do. I like salad too. to는 뭐 되시고 왔어요? Like salad. 그렇죠. Yes, I like salad. I like salad too. 라고 쓸 때 같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yes, I do too. 이래 될 거예요. 오케이. 이제 안 되는 거죠?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오케이. 초콜릿은 무슨 식으로? 초콜릿? 이름식.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식이라 했죠. 영어에서 이름식은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쓸 때 조심해야 되는데 초콜릿은 셀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어도 쓰지 않고 S도 쓰지 않는다.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뭐가 됐으면 좋겠네. 그래서 초콜릿 안 좋아해. 희한하다.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No, I don't. 뒤에 생각된 말. Like chocolate. 그렇지. 오, 지호. 한번 가르치면 잘 기억하고 있네. I don't like. No, I don't like chocolate. 그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중에서. 이는 다음 주부터요? 그렇죠. 다음 주에 이제 8월달 들어가니까. 선생님. 지호는 무사히 D단계 그대로 쭉 가도 될 것 같아. 네, 뭐 가요? Don't.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안 시켜. 그래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죠? 누가? 그래서 넌 아이스크림 좀 원하니? Do you want some ice cream? Do you want some ice cream? 누가?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좋아하니? You like. Do you like? 오케이. 너 생선 좋아하니?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오케이. 그럼 샐러드는? Salad. 명이라고 써있으면 무슨 수가? 이름식. 이름식. 샐러드는 셀 수가? 없다. 없다. 그래서 어도 쓰지 않고 S도? 오케이. 근데 여기 어를 썼네.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샐러드와 피자를 원해. I want a salad and a pizza. I want a salad and a pizza. 오케이, 그래서 You like. You like. 그러니까 넌 생선 좋아하나? You like fish. You like fish. 그러니까 자, 피쉬는 좀 특이해요. 피쉬는 생수가 있는데 S가 있는데 어도 안 쓰고 어는 써요. 아, 어는 쓰는데 여기 S를 안 쓰는 거야. 그리고 네. 생선 둘이란 뜻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juice. 스펠링 불러줄까요? Z. Z. U. I. Z가 아니라 J. J. U. U. I. I. C. E. 딩동댕.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신선한 과일 주스 비타민으로 가득해. Fresh fruit juice is full of vitamins. Vitamins. Fresh fruit juice is full of vitamins. 주스 생수가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여럿이 아니고 몇 개인 것처럼 생각한다. 한 개인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두. 아니. 셋. 신선한 과일 주스 다시 말해 그것은 비타민으로 가득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안 한다. Don't. 안 좋아한다. They don't like him. 오케이. 안 간다. 안 간다. 가지 않는다. Don't go. Don't go. Don't go. Don't go. Don't go. Don't go. 안 간다. Don't go. 안 먹는다. Don't eat. Don't eat.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 Don't like. Don't like. 그러니까 chocolate. 무슨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수가 없다.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또 셀 수 있는 것은 케이크 셀 수 있어서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케이크를 셀 수 있어서 어가 온 거고 나는 엄마의 파티를 위한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I made a chocolate cake for my mom's party. 오케이.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건가? Do I like? 그렇지. Do I like? Like? 오케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좋아하는 Do 건가? Do I like myself? Do I like myself? 그러니까 myself가 그러면 참 무슨 뜻일까? 나 자신. 나 자신. 난 좋아한다. I like. I like. 나는 내 자신을 좋아한다. I like myself. I like myself. 오케이. 우유. Milk. 무슨 식으로? 이름 식으로. 셀 수가? 없다. 맞습니까? 끝이다. 그래서 우유를 첨가하고 잘 적으세요. Add milk and stir well. Stir well. 아, stir. Stir well. 아, stir well. 아, 오케이. 잘했고요. 시험 주세요. 어, 지호 항상 준비를 잘해왔어. 네.